지금 이제 또 그 준비하고 계신 영화가 또 있죠? 칠광구라고 들었는데. 예. 그건 어떤 영화인가요? 뭐 간단하게 이제 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그 망망대해 그 석유 시추선에서 심해에서 올라온 괴물과 그 시추선 안에 있는 승선원들이 사투를 벌이는 네. 괴수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. 네. 그 이 칠광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은 이유가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하지원 씨가 그 영화 대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칠광구라고 써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칠광구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많으시거든요. 네. 어떠세요? 사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마지막 회라고 해서 이제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. 사실 저도 몰랐어요. 그, 아, 그래요? 예. 로비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. 그래서 이제 처음 뭐 말씀드리는데 다 뭐 사전에 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, 네, 짜고 한 거 아니냐. 그런 줄 알았는데요.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. 이제 하지원 씨나 그쪽 하니까 그쪽 작가분께서 또 지원이한테 주신 또 선물이 아닐까. 또 지원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니까. 지금 안성기 씨 모습도 보이는데. 여러분 나오시면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시나요? 하지원 씨, 또 안성기 선배님, 오지호 씨, 다음에 이한희 선배님, 다음에 뭐 송세벽 씨, 다음 등등 많은 또 배우분들이 예, 나오시고 있죠. 지금 이제 크로마키라고 그러죠. 이제 보통 저기 그 녹색 그 판 앞에서들 촬영하는데 역시 그 3D 영화라서 그런가요? 그 촬영 기법 좀 독특해요. 사실 그 이 촬영 기법은 칠광구에 나오는 촬영 기법은 이 아바타 촬영 기법하고 이제 유사합니다. 아. 왜냐하면은 아바타도 그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보셨지만은 그 뒤에 배경 같은 경우는 네. 전부 다 CG로 예, 작업을 갖다가 했고 저런 이제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배우들이 예. 연기를 하고 배경은 실제 완전 CG로 만들어서 예,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예, 아바타가 작업을 했고요. 또 네.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예, 극장 안에서 보면 저기 그 찍을 때는 저는 실내에서 이제 찍지만은 극장 안에서 보면 저 지금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시추선 상판 위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아마 구현이 되게 됩니다. 네. 그래. 후반 작업도 상당히 길게 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제시부터 보겠습니다. 하지원. 네. 대충 아시겠죠? 네. 그 해운대로 이제 강한 인상을 저희한테 이제 심어줬고요. 칠광구도 이제 하지원 씨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. 하지원 씨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재균 감독의 작품 아니면 제작하시는 작품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. 네. 네. 하지원 씨 뭐가 매력인가요? 아마 뭐 몇 번은 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 씨는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는 전 딱 하나예요. 지원 씨의 저는 이제 인간성이 이렇게 저랑 오래 갈 수 있었던 그 저는 이유라고 한 가지만 되라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아까 이제 낭만적 얘기라는 작품을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재기하기까지 제가 3년이 걸렸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기작으로 했던 게 1번가의 기적이라는 네. 작품인데 네. 그 여자 그 주인공이 일단 그 복싱 선수였어요. 예. 예. 복서로서 실제로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그런 힐러리 스웨크 같은 아주 뛰어난 이제 복싱 실력을 또 요구를 했었고 또 흥행에 있어서 또 실패를 했다가 재기를 하는 작품이니까 시나리오들과 어떤 그 여배우들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. 그렇군요. 예. 근데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지원 씨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네. 같이 다음에 1번가의 기적이라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네. 하지원 씨에게 지금 계속 하고 싶은데요.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하지원 씨는 어쨌든 참 씩씩한 연기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몸도 많이 쓰고. 그렇죠. 그렇죠? 열정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 거의 네.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